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2019년 8월 26일 오후 19시 27분입니다. 저희는 이제 오늘 저녁 시간에 이곳 유구시장 옆에 한우정육 전문점 841-2585 유구정육식당에 왔습니다. 자, 이곳은 이제 유구 전통시장 바로 옆에 있는데 841-2528 이건 이제 정육식당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옆에서 소를 잡아서 여기 휴무일은 매월 첫째, 셋째 주 월요일이 휴무일이고 개인당 살인표가 2,000원입니다. 저희가 이제 퇴근을 하면서 했는데 이쪽에 이제 한우 정육식당을 같이 병행을 해서 이제 소를 잡아서 이쪽에서 하는 거이고요. 이쪽에 이제 보면 한우 한 상에 45,000원, 육회 4만원, 육사시미 4만원, 한우고기 판매하고 농협 이재인.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한우식당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쪽에 주문을 먹는 그런 스타일입니다. 그래서 아는 지인이 뭐 몇 번을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이제 두 번 정도 같이 왔습니다. 그래서 사실 예예예. 그래서 이제 식당에 저희 개인적으로 좀 왔었고. 근데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처음이고요.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. 제가 이제 메뉴판을 좀 잠시 보고, 테이블은 안쪽에 하나, 둘, 셋, 여섯, 열, 열네, 스물, 22개 정도 되는 약 한 50평 정도 되고요. 이쪽에서는 이제 TJB 투데이 방송국에서 유명하지만 보시는 것 중에 차림팬에서 국밥이 7,000원, 비빔밥이 10,000원, 된장찌개에서 비슷합니다. 그래서 시간이 이제 보면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8시 반까지 이제 물에 셀프고 간하고 청역은 이제 추가 주문 시 10,000원이고 저희는 일단 기본은 좋습니다. 그래서 저희 있고요. 오늘 같이 온 일행들인데 지금 이제 먹는 와중에 찍어갖고 죄송합니다. 이미 많이 먹었기 때문에 먹다 보니까 촬영을 제가 미처 좀 생각을 못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 요쪽에 이제 천엽하고 간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음식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이제 참기름하고 샘포 이렇게 해서 뭐 상차림은 간단합니다. 그래서 이제 크게 멀지는 않습니다만 저 간단하게 있고요. 더 먹을 수 있을 정도로. 이쪽은 이제 암고기하고 소머리국밥 간단하게 두 가지 오픈형입니다.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좀 있고 시장이기 때문에 늦게는 안 합니다. 8시 반까지 정도고 이 시간 보시면 8월 26일 오후 7시 34분이라는 시간이 찍혔지만 손님은 한 세 테이블 정도 더 있는데 한 두 테이블은 좀 나갔고요. 저희가 그래서 이쪽을 지금 이제 먼저 먹어서 잠깐만요. 제가 좀 먹은 거는 좀 요게 이제 구운 건데 사실은 앞에 있는 지인분이 포켓을 여러 번 왔는데 이게 한 45,000원? 한 세트? 아까 45,000원 세트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주문을 했습니다. 먹는 중이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여기 보시면 고기가 약간 검붉은 색이 있다라는 거는 뭐 신선하지 않다는 거는 조금 인정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첫 판은 솔직히 깨끗한데 두 번째 판에 보면 이게 검붉었다는 얘기는 냉장 보관했다 풀어졌다는 얘기가 솔직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저희 생각에도 그렇고 하지만 또 뭐 이게 정육점 세트로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 이제 아까 천엽도 먹어봤고 무생채, 김치, 그 다음에 이제 마늘, 부추절임 이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시장형 정육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드시면은 될 것 같아 갖고 저희 하고 어쨌든 먹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한테 또 먹고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탐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